사이좋게 공부하시고요. 좌측 붙박 가운데 붙박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하시고요. 네, 오른쪽 좌측 받으시죠. 네, 앞에서 얘기는 조금 드렸지만 송연화라는 인물은요, 일단 무혁씨의 3년차 애인이고요,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무혁씨가 약간 표현을 안 해줘서 굉장히 애간장 태우는 약간 엉뚱하고 왈가닥한 그런 여자예요. 근데 너무나 사랑해서 그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의심하면은 바로바로 얘기하고, 또 풀리면 또 바로바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,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런 단순한 게 약간 순수한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사랑스러운 캐릭터입니다. 찍었잖아요. 그래서 OST 작업도 좀 많이 더 공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좀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완성된 곡을 받은 게 한 열흘 전이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연습하고 이랬던 거는 딱 일주일에서 6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그동안 진짜 같이 밤새고 잠도 못 자고 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. 근데 또 제가 가수가 아니라서 이렇게 알고 이런 게 없어서 같이 춤춘 친구들도 저희 학원 친구들이에요. 고등학생들 지금 수시 보고 이제 수능 며칠 안 남았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는 이 영화 자체가 되게 많이 추억인 것 같아요. 선생님하고 그 친구들하고 저랑 거의 한 4년, 5년? 막 중학교 때부터 같이 학원 다니고 이랬던 친구들이거든요. 재즈 학원에서. 근데 이번에 이렇게 같이 전문적인 이렇게 댄서분들보다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게 서로에게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준비하는 내내 힘든 거 모르고 진짜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. 네, 네, 저희 로맨스 연기는요,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% 연화가 리드하는 좀 강압적으로 그런 씬이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 선배님 뵀을 때는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키스신을 찍었거든요. 그리고 나서부터는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. 네, 재밌게 잘 찍었고요. 네, 걱정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했던 그런 선배님이랑 연기를 하게 돼서 또 제가 좀 많이 괴롭히고 좀 힘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선배님이 너무 잘 배려해 주셔가지고요. 더 재밌는 씬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. 약간 왼쪽부터 봐주시고요. 네, 봐주시고요. 가운데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홍길동의 후예 화이팅! 감사합니다.